이 새끼 사슴은 어쩔 수 없이 진흙 속에 갇히게 되었고 상황이 끔찍해 보였지만 갑자기 인간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작업자가 놀라운 정확도로 굴삭기를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이 남성과 그의 굴삭기는 진흙 속에 갇힌 동물을 구출해야 하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것 같네요. 이 영상에서는 굴삭기로 곰을 구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동물을 구하고자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상어가 어망에 엉켜 곤란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상어는 인간이 타고 있는 보트에 가까이 다가갔으며 이는 분명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임이 확실했죠. 상어는 인간이 그것을 풀어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로프가 제거되면서 상어는 헤엄치기 시작했고 마치 감사의 인사처럼 인간에게 꼬리를 흔들었죠. 머리에 12인치 칼이 꽂힌 상어가 다이빙 강사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는데요. 보세요. 상어가 돌아서서 다이빙 강사 바로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 상어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건데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었죠. 다행히도 다이빙 강사는 상어의 머리에서 칼날을 빼낼 수 있었어요. 그는 상어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상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돌아온 건 아니었을까요? 물은 육지동물에게 위험한 환경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세요. 보트에 접근하는 작은 물체는 다람쥐인데요. 아마도 이 다람쥐는 바다 독수리, 까마귀, 갈매기 등의 포식자들을 피하려고 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상어처럼 이 다람쥐도 인간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배에 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세요. 물에 완전히 젖었지만 사랑스러운 이 다람쥐는 어부가 자신을 집어들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다람쥐는 꼬리로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죠. 맹수들은 때때로 인간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머리에 상처를 입은 이 늑대처럼 말이죠. 일반적으로 늑대는 인간을 피하곤 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픈 데다가 배가 고프지만 사냥이 불가능했죠. 늑대는 고도의 후각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먹이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 늑대는 한 여성의 주머니에서 갓 구운 빵의 냄새를 감지했는데요. 늑대가 숲을 떠나서 그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이는 매우 놀랍고 영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늑대는 인간에게 먹이를 조심스럽고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인간을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표시했죠. 이건 우연일 리 없어요. 그것은 이 늑대의 사고 과정을 그려볼 수 있게 하는데요. 관찰 단계에 인간은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결론, 나는 인간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접촉을 피하고 싶지만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능력은 늑대가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이러한 평가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오스트리아 학자들이 최근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늑대가 길들여진 개보다 관찰력과 상식을 갖췄다는 걸 증명해줘. 그리고 이 향유고래는 어떤가요? 향유고래는 다이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있으며 인간이 자신의 입에서 낚시 바늘을 제거하려는 동안 순순히 협조했죠. 이 놀라운 영상을 보세요. 이 고래는 동물 또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죠. 그것은 동물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줘요. 향유고래는 낚시 바늘이 제거되자 급하게 떠나진 않았는데요. 고래는 고마움을 표하려는 듯 보였고 다이버는 고래를 강아지처럼 쓰다듬어줬죠. 다이버가 마치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마냥 다가가는 이 거북이를 지켜보세요. 거북이는 사람에게 마치 이봐, 내 등에 뭐가 박혀있어, 좀 떼어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인간은 기꺼이 호의를 베풀었어요. 물론 호의를 받으면 감사함을 표하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거북이가 머리를 기울이는 모습은 마치 감사함을 표시하는 모습 같네요. 때로는 동물에게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은 한 여우에게 먹이를 주면서 1년 동안 여우와 교류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여우는 먹이를 먹지 않았죠. 대신 여우는 인간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신호를 했는데요. 여우는 무언가 분명히 계획이 있어 보였어요.
인간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멈추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목적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여우는 최근에 어미가 되어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을 데려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인간을 거주지로 인도한 건 매우 영리한 판단이었는데요. 이제 여우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머물 수 있고 인간은 그들에게 바로 음식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우는 훨씬 더 독립적인데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할 계획은 아닌 것 같았죠. 대신 여우는 이 어부들의 식량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놀랍게도 가방 주인이 나타나도 도망치지 않았죠. 여우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세요. 여우는 음식을 얻어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손을 마다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땅이 얼면 쥐 사냥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로 이런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아름다운 여우는 매우 배고픈 것 같네요. 이전 영상에서는 여우가 양질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우는 소시지를 먹을 수 있어 행복하죠. 누가 아나요? 여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일지도 모르죠. 저도 오늘 저녁으로 소시지를 먹어야겠어요. 때때로 어부들은 물고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잡곤 하는데요. 이 세 마리의 새끼 곰은 강을 건너다가 안타깝게도 어미와 헤어졌어요. 인간들이 그들을 도와줘야만 했는데요. 어미 곰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인간들이 새끼를 데려와 주길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이 바다 독수리는 알 수 없어서 인간에게 다가왔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경계한 나머지 인간이 주는 물고기조차 팔아먹지 않았어요. 다행히 상황은 곧 개선되었는데요. 식욕이 다시 돌아왔고 심지어 인간들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을 허락해줬죠. 물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전체 회복에는 한 달이 걸렸죠. 그리고 모든 시간 동안 인간들은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독수리를 보살폈어요. 바다 독수리 부리가 방탄조끼를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발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영상의 남성은 부상을 피하고자 손을 감싸야 했죠. 등을 공격당하는 걸 주의해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아찔하게 상처를 남길 뻔한 순간도 있었죠. 바다 독수리의 발톱은 나뭇가지든 사람의 손이든 어느 표면에 착지하면 뻗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발톱이나 부리로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바다 독수리는 인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독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도 위험을 무릅쓰곤 하는데요. 사람들이 얼음강에 빠진 개를 구하는 이 영상은 이타심을 가지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죠. 도움을 청하는 이 외침을 들어보세요.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땐 아직 정신이 들어있었어요. 이 개는 또한 이 끔찍한 상황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는데요. 도움 요청을 누군가가 들을 때까지 몇 시간이나 지저댔지만 너무 오랫동안 찬물에 들어가 있어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고 숨을 쉬기 힘들었죠.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인데요. 회복 후에 이 개는 찰리라는 이름과 새 집과 새 친구들이 생겼죠. 단 한 가지는 예전과 같았어요. 찰리의 친절한 마음과 동정심 말이죠. 찰리는 자신을 구해준 이들을 볼 때마다 기쁨을 참을 수 없어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요? 찰리를 도왔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할 거예요. 때로는 상황이 너무 나빠서 도움을 청할 수 없기도 하는데요. 다행히도 인간이 기꺼이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이 새끼 고양이는 어미를 잃고 거의 굶어 죽을 뻔했죠. 다행히도 인간은 어린 새끼 고양이가 심한 배고픔에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보고 데려갔어요. 새끼 고양이가 자라고 보니 살쾡이 보호종으로 판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놀랐죠. 이 살쾡이는 누가 자신을 구했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며 새 보호자가 된 남성의 손을 핥으며 감사를 표시해요. 전선의 뿔이 얽힌 염소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위험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구조가 있었죠. 사다리에 매달린 염소는 자신의 생명이 사다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구조대는 염소를 자유로이 풀어주었지만 염소는 고마운 듯 구조대를 맴돌고 있어요.
사실 알아둬야 할 건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중 대부분은 자연이 아닌 인간 탓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연 환경에선 보통 일어나지 않았을 위험이죠.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수생동물과 100만 마리의 수생조류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플라스틱을 줄이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죠.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세요. 그들은 보답해줄 거예요.